너네들이 물어보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와.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알아야 하는 경제 습관 5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고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 없는 쓰레기들을 사지 않는 겁니다. 사회에 나와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마케팅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모습이기도 하죠. 무언가를 사도록 만드는 것, 필요한 물건이 아닌 원하는 물건을 사도록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옷이에요. 여러분들은 필요 없는 옷들을 너무 많이 사요. 옷장을 보시면 몇 년 된 옷들이 숙면을 취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이런 돈들을 아끼셔야 합니다. 은행에 저축하는 소리는 안 할게요. 은행에 갖다 줘봐야 얼마 주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5,000원짜리 커피, 하루에 5,000원, 만원이라도 아끼려고 해보세요. 일주일이면 7만원이고요, 한 달이면 30만원, 1년이면 360만원입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사야겠지만 필요 없는 쓸데없는 것들 사지 마세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습관입니다. 두 번째, 카드 빚부터 갚으셔야 합니다. 카드 빚을 갚지 않는다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카드 빚은 이자가 셉니다. 최대 25%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이 늪에서 빠져나오기 더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신용카드 회사 주식을 사는 이유입니다. 이 회사들은 별다른 투자 없이 이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하기 전에 카드 빚부터 갚으세요. 그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세 번째, 수입의 10%를 투자하세요. 월급이 들어오면 10%를 자동이체 걸어놓고 강제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세요. 이 10%를 저축통장에 넣으란 소리가 아닙니다. 투자를 하라는 소리예요. 펀드나 주식에 투자를 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습관을 들이는 게 어려울 뿐입니다. 수익의 10%를 빼서 투자를 하시고 이 돈들이 불어나는 것을 핸드폰으로 지켜보세요. 굉장히 흥미로우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카드 빚을 제일 먼저 갚고 수입의 10%를 투자하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쓰레기 같은 것들은 제발 사지 마세요. 진짜 이건 여러분들 머리에 드릴을 뚫어서라도 새겨놓고 싶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귀에다 대고 계속 반복하고 싶은 말이에요. 쓰레기를 사지 마세요. 쓰레기를 사지 마세요. 쓰레기는 필요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습관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세요. 자기에게 투자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혹시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나요? 아니면 향상시키거나 마스터하고 싶은 기술이 있습니까? 그런 기술들을 배우는데 돈을 아끼지 마시고 투자하세요. 디지털 마케팅은 요새 진짜 핫합니다. 이것은 국경도 인종도 없기 때문에 디지털 회사들이 세상의 모든 돈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이해하거나 사진 찍기, 영상 편집, 웹 디자인, 애니메이션 등등 이와 관련된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배고프다. 이 말은 옛말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굶어 죽기 딱 좋다라는 말과 함께 붙어 다녔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기술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말이죠. 직장을 다니는 것 외에도 이런 기술들을 부수적으로 배워두셔야 합니다. 매우 유용할 거예요.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제가 샤크탱크에 출연한 지 벌써 13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제 앞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이때 저는 그 사람들의 눈을 봅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그들을 응시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I want to see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성공할 사업가인지 실패할 사업가인지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 vibe. 성공하는 사업가들은 그들만이 풍기는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그 바이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예감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걸음걸이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될 건지 깡통을 찰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들의 눈을 보면 압니다. 그들의 눈을 보면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I'm ready to rumble. You wanna rock? Bring it on. 너네들이 물어보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와. 이게 바로 자신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신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여러분들을 알지 못할 거고 항상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신감만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사지 마라. 카드빚부터 갚아라. 수익의 10%를 따로 빼서 작은 투자를 시작해라. 기술을 배우거나 자기 개발에 투자해라. 마지막으로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져라 입니다. 다음 영상은 습관 다섯 번째,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져라에 대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과였습니다.